생각을 해가지고 소미가 좀 날짜 조금 많이 해당 올 거야. 근사에서 끝났지. 근사에서 내가 옛날에 무슨 뼈를 고추를 딱 해장을 해서 하루 내내 세상인데 하지 달라고 우리 그 단장 그 내가 사실 오늘 우리 백사장하고 둘이 밥을 먹기로 했는데 얘가 내가 불쌍했는 장어를 사준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동국이를 싹 불렀지. 시험을 뛰니까 싹 불르면서 내가 창수랑 요즘에 좀 놀아줘야 되는데 창수랑 좀 못 놀아줘서 창수도 내가 싹 불렀지. 장어도 이번 경기 꼭 이기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때? 그거 이기라고 아니 이겨야 되는 거야 캠마. 지난번 경기 졌기 때문에 이번에 꼭 이겨야 돼. 많이 드세요. 나는 얘가 이기든 손아트가 이기든 솔직히 말해서 뭐 이기는 놈 우리 편이야. 뭔가 이게 힘이 나는데? 상수야 저 예전 어떻게 근육이 그냥 막 올라오는데 근육이야 근육이 군생활 몇 년 했는데? 저 군생활 5년 6개월 하고 나왔어요. 뭐뭐 했어? 군대 말입니까? 어. 저 특전사에서 근무하다가 2003년도에 UDT 교육 가서 해군 내에서 UDT 교육 받고 2004년도에 이라크 파병 갔다 왔어요. 어. 그래서 야, 이 몰랐네, 그지? 특전사, 예. UDT, 예. 이라크 파병, 예. 소방관. 예. 야, 얘는. 얘 국가에서 잘해줘야 되겠네, 그지? 국가 유공자 좀 어떻게. 얘 다 했네, 했고 다 했네. 다 했어! 이게 배가. 자, 따다단. 짜자잔. 야, 한번 써봐. 예. 자. 이 첫 시착한. 이게 첫, 너 스타트야. 눈에 쓰는 거 안 돼, 아니야. 이거 어때 이거? 간지납니다. 와, 간지나? 예. 네. 옆모습을 보셔야 돼. 이거 빨아서 써도 되는 거야? 네. 세탁해서. 이게 와, 일반 야, 마스크가 아니에요. 이게 일반 마스크가 아니야. 이게 패션 마스크야, 패션. 패션 마스크인데 이거를 이산화 티타늄, 옥시타이탄이라는 광촉매 예. 그 물질에다가 이걸 이게 코팅 처리한 거야, 맞지? 네, 맞습니다. 이게 잘 세뇌되지 않았냐? 예. 이게 되면 얘가 자외선이 또는 이 가시광선 같은 게 빛이 예. 있는 한은 조그만 빛이, 조그만 주침등 정도의 빛이 있으면 여기 이 코팅한 거에 딱 이게 촉매가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 코로나가 내 걸렸어. 네. 폐에 이러면 이제 침이 딱 병균이 바이러스가 있잖아. 딱 죽어. 아하. 체육관들이 지금 완전히 유해시설처럼 돼버렸잖아. 네. 코로나 때문에. 네. 마치 무슨 유해시설? 예. 유해시설? 바이러스. 막 그렇게 됐잖아. 예. 이게 이 코팅제를 네. 로드FC 체육관에다가 우리가 다 무료로. 아, 여기에 코팅한 그 코팅제? 그치, 코팅제를 체육관에다가 뿌려주려고 우리가 그게 이제 평당 5만원이니까 한 100평 요만한 거 기준하면은 네. 한 500만원 정도 해. 예. 그거를 그 로데프 체육관에다가 일단 싹 뿌려줘가지고 그러면 이제 애기들이나 어른들이 예. 와서 안전하게 운동을 해도 되는 네. 거야. 근데 이거 팔아서 우리 팔아서 이렇게 돈 남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건 네. 아니야. 이거는 좀 많이 사은품처럼도 많이 나눠줄 거고 공익사업 공익사업을 좀 나눠주고 결국 이제 이 이산화 티타늄, 옥시타이탄 이거에 대한 어떤 성능을 네. 좀 많이 알리고 싶은 거야. 실생활에 이게 좀 그치? 예, 도입을 하는 것 같아. 어쨌든 안전하잖아. 그건 네. 이제 과학적으로 미국이고 이렇게 선진국에서 증명이 된 거거든. 네. 그럼 이 성분 자체는 이게 사람 인체에는 무해한 예, FDA 인증까지 FDA가 영어로 뭔데? 뭔 뜻인데 F가? 미국 식품 그 F가 뭔데? 푸드야? 아니 D는 뭐야? 푸드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걸 FDA
FBI 아니야? 야, 그런 거 알면서 얘기를 해.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어서 막 얘기하면 안 돼. F, 푸드, D. 어? 푸드는 맞습니까? 아, 네. 설마 푸드겠니? 아, 아니까. 그. F. 푸드 맞습니다. 응? 푸드 맞아? 식품이니까 푸드. 아, 진짜. 푸드. 잠깐 조용히 해. 내가 맞춰볼게. D. 식품, 의약. D, D. 들어, 들어. 어... 들어, 들어. FD, FDA, Association. 이야. 맞아? 네. 오, 야, 야. 야, 나 고졸이잖아, 참새야. 미국 보건물. 나 고졸이야, 너 대학교 나왔지? 네. 너 나왔지? 예. 얘네 그때 보면은 얘가 지금 다 같이 가오 때문에 군대도 그런 데 간 거잖아. 네. 야. 그 이라크 파병까지 가서 총 맞을 뻔했지. 그러니까 가오 때문에 간 건데 얘는 그렇게 남의 예의를 네.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단 말이야. 맞습니다. 좀 남의 시선 많이 의식하고. 얘가 댓글을 엄청 민감해 한단 말이야. 네. 어, 상처받습니다. 마음이 여려갖고 계속 생각납니다. 너 댓글 나쁜 거 남겨놓냐? 예, 진짜. 내가 너, 아니 넌 제일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 경우가 어떤 그 경우였었어 댓글에? 아 댓글만입니까? 응. 댓글 되게 많습니다. 일단 제 직업을 좀 비하하시는 분들, 소방관이 할 일이 할 일 없냐? 관광객 불이 났거라 뭐 아니면. 소방관들 뭐 사람 뭐 인원 없다래더니 뭐 할 일 없나 보네 저런 거 하고 앉아있고 뭐 이런 사람들을 하고 그리고 뭐 그냥 외적인 면을 뭐 비하하거나 이런 거는 그냥 뭐 이해합니다. 그냥 뭐 얼굴이 뭐 누구 닮았네 뭐 비호감이다 그리고 이제 또 뭐 약물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 약물했다 이런 얘기들은 처음 들었을 때는 뭐 좀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래도 아 약물을 한 것 정도로 몸이 이렇게 근육질이고 퍼포먼스도 어느 정도 나오나 내가 나름 열심히 운동도 하고 관리하는데 그 모든 거를 다 이제 그런 쪽으로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기면 쟤는 약물이야 그래서 이긴 거야 지면 바보 못하니까 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지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게 조금 많이 쟤는 저래서 싫고 얘는 이래서 싫고 이런 애들 있잖아 걔네한테 뭐가 만족하겠어 그렇지 않을까? 네가 이렇게 생기면 쟤는 이렇게 생겨서 싫어.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생겨서 싫어 그럴 텐데. 그지 창조야. 그냥 걔네들한테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를 대한민국에 있는 격투기 선수들은 너나 할 것도 없어 누구나 다 한 명도 안 빼고 내가 봤을 때 내가 몇십 년 쭉 보니까 유명 하나 좀 덜 유명 하나 다 똑같아. 자기는 한마디 욕도 먹으면 안 돼. 선수들이. 하나의 욕이라도 나오면 견디질 못하는 거야. 왜냐면 자기는 너무 잘하는 행동만 카메라에 비쳤거든. 근데 자기를 싫어하니까 자기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그런 이제 카페가 보면 옛날 사람들이 들어가 있잖아. 그럼 그것도 똑같아, 사회의 조직과 똑같아서 지들이 자기 나와바리가 있는 거야. 자기들이 대장질을 하거든. 운영진이 있더라고. 응. 그 새로운 애들은 전혀 들어올 수가 없게끔 만들면서 그러니까 자기네들 인정하지 않으면 무조건 이제 네. 나쁜 놈들이 되는 거지. 근데 나는 인정하지 않거든, 사실. 왜냐면 격투기는, 대한민국 격투기의 비즈니스는 그들이 만드는 게 아니거든. 그들의 비판과 비평이 만드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격투기는 돈을 내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거든 돈을 내는 사람은 스폰서이기도 하고 때로는 방송국이기도 하고 그럼 자기네들이 봐주니까 본다 안 봐도 상관없어 그 제발 안 봐줬으면 좋겠어 그들은 이거는 편집 안 해야 되는 게 맞아 아니 안 보는 게 맞아 그냥 그 카페에 있는 대다수 얘기하는 게 아니야 카페에 있는 암적인 존재들에 한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도둑이 재발저린 애들이 또 글을 달겠지. 네. 우리 카페를 겨냥했다. 네. 아니야. 너네 카페를 겨냥한 게 아니라 너네 몇 명을 겨냥한 거야. 내가 이 기회에 대한민국 격투기 선수들한테 꼭 충고해주고 싶은 게 있어. 절대 걔네들한테 굴하지 마. 걔네들이 어쩌고 비평하는 거 있지. 굴하지 마. 시내가 뭔데?
시내가 뭔데 비판을 하고 비평을 하는 건데. 그렇잖아. 그럼 시합장 와서 단돈 5만 원이라도 티켓 주고 구입을 하든가. 와서 보고 얘기하든가. 거짓말은 와서 봤다고 거짓말들은 엄청 해요, 또. 근데 그 몇몇의 그 댓글이 이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다 그 사람들과 이렇게 같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 소수의 의견이. 몰고 가지, 걔네들이. 예, 근데 거기에 당하면 안 돼. 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자꾸 이렇게 큰 목소리로 선수들이 내서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이용당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거기에 순종되는 거 있잖아. 네. 길들여지는지 말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야. 그러면 점점 그런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대만. 그리고 말을 할 때 신동국 선수는 참 별로인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런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데 제가 보기엔 정말 눈살 찌푸려집니다. 이렇게 남길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왜 그걸 꼭 인신 공격을 하고 너 앞에서 누가 감히 아 저 X는 생긴 게 X나 재수없어 이렇게 나 할 수 없잖아. 그지? 하는 짓도 어떻게 저렇게 재수없을까? 이렇게 앞에다 놓고 얘기할 사람 있어? 이거는 인간 사회에서 정말 불량배가 애들 괴롭히기 전 학교에서 그지? 아주 못된 애들이 애들 괴롭힐 때나 쓰는 말이 그런 애들 몇 명만 쓰지 절대 이 말을 쓸 수 없잖아. 그지? 근데 온라인은 어때? 다 쓰지 걔네들이. 밖에서 나오면 그지라고 막 쫓아와서 그랬단 말이야. 저 팬이었어요 그래. 맞습니다. 그렇게 글을 남겨놓고도. 예. 얼마나 야비한 인간들인지. 저 좀 놀랬던 게 예전에 권하선 선수 100만불 토너먼트 할 때 한창 이제 권하선 선수가 마케팅 할 때 좀 이렇게 약간 독설가 이제 약간 그런 이미지로 했었는데 격투기 카페에서 그걸로도 악플이 막 인터넷 기사하고 엄청나게 달렸는데 실질적으로 권하선 선수랑 이렇게 마주친 사람은 아 팬이에요 저랑 같이 사진 찍어주세요 그러고 사진을 찍어서 격투기 카페에다 또 오늘 권하선 선수 만났는데 매너 좋고 참 좋네요 하면서 또 인증샷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거 보고서는 아 이게 또 뒤에서 또 본인들끼리 이렇게 또 여론을 조성해서 욕할 땐 욕하고 또 막상 바깥에서 또 이렇게 1대1로 대면했을 때 또 이렇게 금방 태세 전환이 되는 걸 보고서는 아 이거 어디에다 맞춰야 되나. 갓 신인 선수들이 네. 시합을 한두 번 하면 막 댓글에 붙으면 애들이 네. 되게 힘들어하잖아. 그지? 네. 특히 여자 선수들이 네. 많이 힘들어한단 말이야. 네. 쟤는 뭐 얼굴 보고 뽑았냐 뭐 네. 야 저럴 거면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얘네들은 막 상처를 받고 막 죽을라 그래. 와 걔네 밖에서 보면 또 팬이에요 다 그런다 걔네들. 아니 뭐 기자랍시고 네. 기자도 아닌 애들이 와서 여자 선수들하고 싹 사진 찍고 어? 억울한 상황을 당했거나 모함을 네. 당했을 때 친한 사람들과 그 정보를 정확히 아는 사람 패거리로 응원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교통사고를 냈대 안 된 걸 내가 봤어 근데 네가 냈대 이거 너무 억울한 거잖아. 야 우리나라 법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그치? 사람이 100명의 무슨 뭐 그 범인을 못 잡는 한이 있어도 한 명의 그 억울한 사람이 나타나면 안 된다며 그거 정말 그렇게 억울한 옥살이 하면 안 되잖아. 근데 아무도 안 나서줘. 그걸 다 봤는데 그게 우리나라 격투기 선수들의 현실이야 내가 봤을 때. 무서워서 그 많은 악플에 자기도 당할까봐 무서워서 너무 비겁한 거지 내가 봤을 때. 뭐 나한테 나서달라는 거 아니야. 근데 선수들끼리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패거리야? 그게 패거리 문화야? 그거는 동종업계 동료의식이지. 너 옆에 소방관 불타 죽는데 안 구해줄 거야? 동료애가 있어야지. 아유 정말 아주 내가 오늘은 네가 댓글에 내가 되게 민감한 걸 알기 때문에 이 얘기 꼭 하고 싶었거든. 얘가 댓글에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고 민감한 애 중에 1, 2, 3 안에 들어가. 조그만 악플 붙으면 맨날 아 환장님 저 오늘 누가 나한테 뭐 이러면 얘 거의 죽어. 이거 영상 올라오고 악플 달리면 또 어떡합니까? 이제 운동하러 가자. 밥도 먹고 오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도망가자. 갑시다. 잘했습니다. 고생했다.